잠자리가 이상해요. 악몽에 꺼요. 꼭 새벽 1시부터 눈을 뜹니다. 고향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온다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온다로, 뭘까요? 자, 침대를 놓고 얘기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띠를 공개해 드릴게요. 이사해서요, 내 방문을 딱 열었을 때예요. 안녕하십니까, 용인 중저맘마입니다. 여러분, 2부에 왔습니다. 이사를 했는데요, 잠자리가 이상해요. 악몽에 꺼요. 꼭 새벽 1시부터 눈을 뜹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시험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사해놓고 집중을 못합니다. 남편이 자꾸 새벽에 잠을 못 잔다라고, 고향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온다라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온다라고, 뭘까요? 자, 가구는 그렇게 바꿨어요. 농은요, 여러분. 자, 침대를 놓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띠를 공개해 드릴게요. 저 그냥 이상한데 잘 자요. 그럼 그분들은 괜찮습니다. 뭐 성적도 똑같아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거에 해당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천살 방향이 있고 반대적인 반한살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까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자, 이사해서요, 내 방문을 딱 열었을 때예요. 방문을 열고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원숭이 짓띠 용띠 알려드릴게요. 지금 삼재신데 이사를 했어요. 원숭이 짓띠 용띠 분들이 이사를 해놓고 많이 힘들다. 방문을 딱 열고 한시 방향으로 바꿔버리세요. 잠자는 방향을 한시로 바꾸세요. 다음, 호랑이 말띠, 개띠. 방문을 딱 열면요, 내가 꿈자리가 안 좋으신 분들, 너무 힘들어 하신 분은 9시 방향으로 바꾸세요. 돌아올 삼재, 돼지띠, 토끼띠, 양띠인데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꿈자리가 안 좋습니다. 문 딱 열고 정면으로 놓고 4시 방향으로 바꾸세요. 다음, 뱀띠, 닭띠, 소띠예요. 문을 딱 열고 10시 방향으로 바꿔서 한번 자보십시오. 지금 자는 방향하고 그 터하고 안 맞는다는 소리죠, 여러분. 터의 문제인 건지, 잠자리 방향의 문제인 건지 하나하나 잡아야죠, 여러분. 그러고 살 수는 없죠. 새벽만 되면 깹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합니다. 이사 온 지 지금 7개월이 됐는데요, 저희 집이 점점 금전이 줄고 있고요. 남편이 자꾸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띠가 있을 것이고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설명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원숭이 짓띠 용띠는 1시 방향, 호랑이 말띠 개띠는 9시 방향,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4시 방향, 뱀띠 닭띠 소띠는 10시 방향입니다. 일단은 바꿔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편안하게 자야죠. 그 하루가 편안하죠, 여러분. 장롱에 누가 쓴지 모르는 인기가 묻어있는 거는 소금을 좀 여기저기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침대 방향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고 있는 침대 방향이 천살 방향이라고 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바꿔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해를 조금 하시고, 도저히 선생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십시오. 상담실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